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죠. 지금은 아예 8일이 아니라 요새는 남자아이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잘라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8일 만에, 그리고 정결예식이라는 게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이 경과하면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예식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정결예식에 따라서 40일째에 성전에 오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고 하는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분이죠. 이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인데, 주의 구원,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그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자기 가르치는 학생 약 40여 명에게 이렇게 단어 연상, 어떤 단어를 놓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적어놓고 연상되는 단어를 적으라 그랬더니, 뭐 캐롤, 자 뭐가 또 생각날까요? 우리 예수 말고, 예수님 말고 뭐 캐롤, 추리, 심지 뭐 거기다가 선물, 뭐 산타, 뭐 거기에다가 왜 그때 또이저그 뭐야 그 터키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 때 하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터키라고 적으면서 다양하게 나왔는데 유일하게 안 나온 단어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등장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뭐 그게 생각나겠지만은, 그냥 학교 같은 데서 주일 학생이라 할지라도 쓰라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부활절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이게 생각이 나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남미 같은 데만 가더라도 부활절 그러면은 이제 보통 교회에서 고난 주간도 하고 또 사순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하고 미국은 기독교가 세요. 그런데 남미 같은 데는 그 천주교가 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활주일 정도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로 막 찍어요. 겁나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입장 불가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유일한 영화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 영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부활절 때 고통받는 장면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을 꽉 꺾어요. 고난을 세게 표현하느라고. 그러니까 부활절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날은 자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 이때만 해도 예수님 영화 많이 해줬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근데 TV를 틀어봐도 전부 뭐만 해요? 산타크로스. 이런 것만 해요. 그래서, 갈수록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성전이 있었는데 아기 예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기를 안고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가 있냐면 30절에는 등장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요. have seen 그래요. 보아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를 성경에서 약속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딱 보자. 주어 구원을 보아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 뭘 보는 거예요? 구원을 보았다 그런 거예요. 진정 우리가 구원을 이제는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는 숲속에 뭘 준비해 놨죠?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호와가 준비해 놨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이레라는 원래 의미가요. 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It's seen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뭘 봤을까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구원주로 오실 분을 그 광경에서 본 거예요. 이삭 대신에 누가? 양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이삭 대신에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므온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구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되었던 죄에서 우리를 리딤 구원할 구주를 보았다. 오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떻게 주의 구원이 보게 되었느냐? 그 설명할 때에 여기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심판의 기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요, 이게 비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많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율법 지키기에 몰두했잖아요. 실은 성경에서 이미 보여줬는데, 성경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보여주고요. 근데 훨씬 중요한 게 뭐였냐면 율법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줘요. 인간이 범죄하더라도 율법을 어기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길.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법을 어겨도 살아날 길이 있으되 무엇을 어기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바로 성막에 와서 이 성막의 법을 어기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를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들이 성막 제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이후부터요, 생명의 복음이 종교로 바뀌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시므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흥하고 폐함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못 받는가 하는 그 기준이 분명히 되어졌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했는데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왕으로 창조했던 인간의 회복. 이걸 원했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오늘 여기에서 시므온이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이 정해졌다? 심판의 기준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밀이었던 것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시므온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요,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안나예요. 안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본 대로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있다가 사별했어요. 그리고 가부된 지가 84년 됐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결혼하는데 제일 낮은 나이로 해도 14살만 돼도 저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14살로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되면 지금 몇 살이에요? 105세 정도 돼요. 하여간 지독이 오래 살아서 옛날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100세도 넘고 요새는 80대 돌아가셔도 좀 아쉬워요. 이제는 90은 넘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 저희도 90 되려나? 이제 우리 어린 조금 우리보다 나이 어리면 몇 세? 100세는 넘어가야 돼요. 목사님, 예, 뭐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 목사님이셨으니까 대강 한데 100세 이상은 사셔야 되죠. 예, 100세 이상은. 우리 이인재 목사님이 100세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필라의 자랑스러운 우리 이인재 목사님이. 이게 앞으로는 100세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 시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적어도 아마 105세는 넘지 않았을까. 이 안나, 여기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자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보니까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속량.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속이에요. 그 성막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거. 그럼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너무 현란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장사하는 사람은 이때가 뭐예요? 추수감사절 때부터 이때까지. 돈 버는
돈 버는 날에요. 아, 이거 비즈니스맨들이 아주 막 너무 좋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때는 무슨 날이야? 쉬는 날.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탄생하는 데에 돈 많이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하다가 좀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에 성탄절에 일하는 사람은 몇 배? 1.5배인가? 1.5배에서 2배. 회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일할 때 보면 휴일 날 일하라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좋은 날이에요. 근데 그걸로도 기뻐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내용이 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때는 늘 기억하고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뭐야? 심판의 기준이 정해졌다. 두 번째는 뭐야? 이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의 죽음이 예수님을 보면서 안 나는 그걸 본 거예요. 시므온도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날,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오늘 시므온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심판의 기준이 정해지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 주의 구원을 보는 이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듬어 보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